네, 안녕하세요. 엘엔트 오버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L2 루프탑 텐트와 연결하는 메인 어넥스 룸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삼각형의 루프탑 텐트 가장 불편했던 게 액세서리 파츠들이 너무들 없었죠.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좀 더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쉘터입니다. 제품 연결 방법은 이 L2 루프탑 텐트에 보시면 이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오픈 지퍼가 있고요. 이 하단에 이 디바이더라고 그러죠. 차 쪽을 막는 이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 연결하고 슬롯 연결하고 폴대만 장착하면 이제 설치는 끝나고요. 이것도 빠르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동봉되어 있는 이 폴대, 이제 하나의 폴대로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폴대를 모두 이렇게 다 결합을 해놓은 상태로 잠시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두시고요. L2 루프탑 텐트의 어넥스의 컬러도 저희 엘엔트 오버랜드의 이제 시그니처 컬러인 이제 블랙과 이제 올리브 카키 이제 그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원단의 스펙은 멀티 어닝과 마찬가지로 블랙 부분은 암막 코팅이 되어 있는 150데니아의 이제 립스탑 원단으로 되어 있고 올리브 카키 부분은 이제 PU 코팅이기 때문에 약간 빛이 좀 더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픈 연결할 수 있는 지퍼만 찾게 되면 이 지퍼를 가지고 사다리를 밟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뒤쪽 부분에 바로 결합을 하고요. 바로 이렇게 쭉 라운드를 돌려주게 돼요. 여기서 라운드가 돌아가는 부분은 여기서 약간 원단을 조금 당겨줍니다. 이제 위로 지퍼가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넥스의 원단이 조금 이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연결이 됐으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마무리 지퍼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쭉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퍼가 풀리지 않도록 이제 토글이 있어요. 한번 걸어주시면 크로를 이렇게 딱 부착해주면 체결이 됐고요. 차량 쪽에 이제 막는 디바이더 부분은 이제 슬롯으로 이제 끼워야 되는데 지퍼를 풀러서 이제 텐트에 있는 하단에 슬롯에 끼우게 됩니다. 이 끼우는 방법은 저쪽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게 되고요. 저희 L2 루프탑 텐트의 장점이죠. 이제 슬롯이 굉장히 많다는 거요.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슬롯으로 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이제 쭉 오게 되면 이제 다시 디바이더와 이제 어넥스를 연결하는 지퍼로 체결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지퍼 체결했으면 S고리를 이런 텐트나 다른 후크 같은 데다 걸어주시면 조금 더 바짝 당겨주게 되고요. 반대편도 아까 S고리가 있었지만 이쪽에도 S고리가 있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살짝 타이트하게 당겨지게 됩니다. 자, 지퍼와 이제 디바이더에 이제 파이핑까지 연결이 됐으면 여기에 이제 폴대 연결하고 하단에 이제 팩다운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동봉되어 있는 팩은 총 12개가 들어있고요. 12개를 다 박으셔도 되고 조금 더 빠르게 피칭 하시겠다 하면 포인트 있는 부분만, 모서리 부분만 이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폴대가 들어가는 이 슬리브가 있는데 이 슬리브로 폴대를 쭉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보통 이런 루프탑 텐트와 연결하는 어넥스 룸들이 폴대가 뭐 일자로 된 폴대 아니면 이런 라운드형의 폴대 뭐 두 개 이상씩 설치를 하는데 저희 L2 루프탑 텐트의 장점이죠. 좀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로 좀 설치가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슬리브를 쭉 넣으시면 반대까지 쭉 들어가게 되고요. 이 폴대를 꽂는 후크가 있는데 여기 후크에다가 폴대를 딱 밀어서 끼워주시고 후크가 걸었으면 이제 반대로 와서 반대도 쭉 당겨서 폴대를 고정했으면 이제 팩다운만 하면 이제 고정이 되는데요. 각을 잡을 때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 재봉선과 루프탑 텐트의 꼭지점이 일직선 바로 이렇게 딱 똑바로 오는 지점에 이 폴대를 이렇게 딱 놓고 팩고리에다가 먼저 팩을 하나 고정을 해주고요. 반대편에 가서 폴대에 반대편에 와서 이쪽으로 팩다운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폴대를 고정을 해놨으면 이 어넥스의 앞쪽을 이쪽으로 그대로 당겨서 그대로 당겨가면서 팩다운을 해주시면 그대로 이제 각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어넥스 자립이 다 끝났고 디바이더 부분만 이제 이쪽 차 쪽이죠.
이쪽만 양쪽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대편에도 디바이더 모서리에 팩다운을 고정을 하면 되고요. 지금 노지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지대가 높고 여기는 한 20cm 가량 좀 이렇게 내려가 있어 가지고 핏이 뭐 약간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 이 폴대만 고정하면 각은 금방 쉽게 잡히니까 설치는 끝났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들어있는 이제 팩을 문을 열고 닫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고정을 하나 해줘야겠죠. 이제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팩고리를 좀 더 고정을 할게요. 바람이 지금 여기서 많이 불다 보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제 원단이 이제 처지는 거를 이 화살표에 있는 이쪽 아래에 팩고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에서 조금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루프탑 텐트의 어넥스들이 그 전면에 있는 문들이 크다 보니까 많이 처져갖고 내부에서 앉았을 때 머리가 단다든지 약간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또 많이 부는 날에는 장착이 되어 있는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 폴대를 한번 감싸서 여기서 좀 당겨서 팩다운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의 바람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쉘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난 이 외부에서 보시면 멀티 어닝과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 컬러는 이제 암막 코팅, 그리고 PU 투명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하단에 웰렌트 오버랜드의 택티컬한 느낌의 인쇄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벤틸레이션이 있고요. L2 루프탑 텐트와 어넥스룸 설치를 끝냈고 실내에 어느 정도 넓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지붕 쪽에 햇빛이 내려오는 부분은 이제 블랙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사이드에 이 카키, 올리브 카키 부분은 투명 PU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낮에 너무 어둡지 않게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양쪽에 메쉬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메쉬를 삼각형 창을 열어서 메쉬의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이 전면에는 옵션이 이제 TPU가 있습니다. TPU를 또 연결할 수가 있고 캐노피처럼 조금 더 개방감 있게 활짝 열을 수 있고 메인 출입문에도 플립을 캐노피처럼 이렇게 열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캐노피를 연결하고 양쪽에 이쪽에도 캐노피를 연결하면 조금 더 개방감 있고 시원하게 여름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외부에 보이는 벤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지퍼를 열면 통풍이 될 수 있게끔 벤틀이 되어 있고 막고 싶다 그러면 지퍼로 이렇게 닫으시면 벤틀로 나가는 공기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 메인 출입문은 캐노피처럼 열을 수 있는 반면에 이쪽 우측에 있는 이쪽 작은 창은 이렇게 메쉬와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고요. 차 쪽에 디바이더 부분에 가운데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를 이렇게 열게 되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차 쪽에 남아있는 마지막 짐들을 이제 꺼내실 수가 있고요. 센터 지퍼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군데군데 작은 소품을 걸 수 있는 이 오링들이 모서리에 있어서 랜턴이라든지 비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용품들을 걸 수가 있고요. 봉제선에는 심테이프가 이 블랙 심테이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누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L2 루프탑 텐트의 이 어넥스룸은 사이즈가 길이가 3m 15cm, 가로가 3m 20cm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2인용의 텐트지만 작은 또 하나의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인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캠핑을 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옵션으로 이 전면에 TPU 창을 설치를 할 텐데요. 전면에 캐노피처럼 폴대를 세우고 이쪽 메쉬 바깥으로 제가 TPU 창을 연결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면에 지금 메쉬로 다 통창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캐노피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TPU 옵션으로 겨울철에는 좀 아늑한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 TPU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TPU 연결 방법은 양쪽에 지퍼를 두 개로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TPU가 굉장히 두꺼운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도
이제 센터에 팩고리가 있는데 아까 전면에 이 캐노피를 설치했던 그 팩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내부에서 좀 공간을 좀 더 넓게 또 쓸 수가 있고요. 이 TPU에도 스커트가 있고 내부에 아까 메쉬에도 똑같이 스커트가 이중으로 돼 있어서 겨울철에 바람을 충분히 다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이쪽 메인 출입문에 외부 플립에도 스커트, 그리고 똑같이 저런 식으로 풀대를 이용해서 캐노피처럼 이용하실 때도 메쉬만 남게 되는데 그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스커트가 같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불편했던 점, 편한 점, 장단점들을 최대한 다 살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T 오버랜드의 L2 루프탑 텐트와 멀티 어닝 그리고 어넥스룸까지 모두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품 개발이 2022년부터 1년 이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선보이게 됐고요. 앞으로도 더 신박한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L&T 오버랜드가 되겠습니다.